허팽이! 안녕하세요. 저는 천천히 정이 접는 허팽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이 비행기 알파와 브라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는 이렇게 상당히 긴 비행기고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보는 이렇게 작지만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파부터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4 종이 있죠? 복사용지 이렇게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절반을 접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펼친 다음에 한쪽 끝을 잡고 이렇게 세모로 가운데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었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는데 끝부분이 조금 좋네요.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자, 여기서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있죠. 한 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종이가 길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접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절반을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날개를 접을 텐데 날개가 상당히 깁니다. 네, 상당히 길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30cm 자 있죠? 네, 자가 있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없어도 되지만 혹시 주변에 30cm 자가 있으면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날개를 접을 텐데 날개를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근데 조금 비스듬하게 자, 비스듬하게 이렇게 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선을 그으면 이 정도로 됩니다. 좀 비스듬하게 하면 되니까. 예, 보시면 조금 비스듬하죠. 저 이런 느낌으로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위쪽으로 살짝 올라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자를 이용해서 받침대로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스듬하게 하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접어서 선을 만들어주세요. 자, 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놔두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접을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하면 보통 중간중간에 좀 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를 이용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자, 반대쪽은 그냥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겹쳐서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는데요. 자, 이제 끝날개 여기 날개 한쪽을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으시면 상당히 멀리 그리고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알파가 완성이 됐습니다. 좀 손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올려서 펴주고 끝 날개들도 이렇게 펴주시면 알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브라보 있죠. 날개가 짧지만 비행 속도가 훨씬 빠른 브라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보는요, 조금 접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절반 접기를 이렇게 가로 한번, 그리고 세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가로 세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여기서, 자, 여기서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절반을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절반. 자, 여기 절반 선에 맞춰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접었죠. 자, 뒤집어주세요. 뒤집었습니다. 자, 뒤집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선 있죠. 이 가운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날개를 이런 식으로 세모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선을 좀 예쁘게 여러 번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다 펼쳐 주세요. 펼치고 위쪽도 펼치고 펼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살짝 눌러 주세요. 삼각 주머니 접기와 비슷합니다. 자, 누른 다음에 양 날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면 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벌려주시고 위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세모 집이 생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절반 선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있죠. 이 세모를 만져보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이제 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래쪽 부분부터 여기를 한번 볼게요. 날개를 잡고 그냥 아직 접지는 마세요. 그냥 위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죠. 이렇게 올렸는데, 자, 여러분 어디까지 올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여기까지 아래쪽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하지 마시고요. 더 올려서, 맞아요, 이걸 덮을 수 있을 때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한번 접고 또 보여드릴게요. 접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접으면,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랑 이렇게 딱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고 반대쪽도 비슷하게 한번 접어주시면 돼요. 자, 끝부분이 만나게, 그리고 반대쪽이랑 비슷한 위치에 가도록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닿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보시면, 그쵸, 틈이 있어요. 이 사이로 종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사이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잘 안되네요. 자, 여기를 좀 벌리고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절반을 이런 식으로 접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맞아요, 이제 날개를 접으면 됩니다.
날개 한 장을 들고 아래쪽까지 있죠. 여기 딱 맞게 해주시면 돼요.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반을 접었어요. 아래쪽 선에 맞게. 그리고 반대쪽 있죠. 반대쪽도 한번 접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여러 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좀 손질을 할게요. 자, 이렇게 날개도 좀 펴고 하면 이렇게 브라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날개가 아주 긴 알파와 조금 짧은 브라보를 접어봤습니다. 두 비행기는 정말 비행이 잘 되는 비행기고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나 운동장에 나가서 한번 날려보시면 두 비행기의 좋은 점들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